오늘 엑스테리아 한출시로 이제 한국 기자들이 소니 엑스텐 브랜드를 더 많이 접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엑스테리아 엑스텐은 소니 엑스텐의 글로벌 슬래그션 모델이기도 합니다. And now very successfully introduced all over the world. 예. 예, 지금 보시는 모델이 지금 이제 6월 달에 출시된 엑스페리아 X10이라는 모델이고요. 저희 제일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지금 보이시는 이 타임스케이프와 미디어스케이프가 있습니다. 이 타임스케이프 기능으로 말씀드리면은, 기본 이제 컨텐츠와 모든 미디어 이런 컨텐츠들을 시간대별로 이렇게 나열하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맨 위에 보시면 이제 4시간 전에 이 연동된 미니홈피의 이 업데이트 상황이 나온 이런 툴이고요. 한눈에 이렇게 자신과 연계된 그 소셜 네트워크 사람들의 업데이트 상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기존 휴대폰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싸이월드나 페이스북, 미투데이를 들어가는 반면에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 타임스케이프 그 툴을 통해서 한눈에 이렇게 자신과 연계된 모든 사람들의 업데이트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안녕하세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 기존에는 그 싸이월드에 들어가서 그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업데이트했다고 하면은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어떤 문구를 올릴 때 이 한 번에 페이스북과 트위터 싸이월드를 동시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올리기를 누르면은. 자신이 이제 가입된 모든 페이스북, 트위터, 싸이월드에 한 번에 올라가가지고 예 굉장히 이제 편리하게 저희 또 이제 자랑할 만한 그 기능이 인피니티 메뉴라고 해가지고 지금 CNBLUE 멤버에 좀 정보가 있는데요. 만약에 정용화 씨의 지금 이 보고 계시는데 인피니티 메뉴를 보고 계시는데 그 사람의 페이스북의 업데이트 상황 그리고 정용화의 트위터 그리고 이메일 상황이랑 문자 주고받은 그런 실시간 내역까지 한눈에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통화기로 예, 메시지, 이메일 그리고 그 사람의 사진까지 이렇게 기존 휴대폰은 이제 일일이 다 들어가는 반면에 저희는 한눈에 이 타임스케이프 기능을 통해서 예, 그 사람과의 소셜 네트워크 그런 상황을 한 번에 관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소니 에릭슨 X10을 제가 좀 사용하고 있는데 트위터를 통해서 친구들이랑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어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기 시간도 되게 길고 그리고 이동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싸이월드 친구들 싸이월드에 들어가서 사진도 확인을 바로바로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사진을 직접 올릴 수도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저희의 얘기는 스마트폰에 대한 소니 엑스의 재해석이라고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스마트폰인 엑스페리아 X10을 여러분께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하드웨어 스펙을 보겠는데요. 몬스터라 불리는데 왜 몬스터일까? 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1기가 CPU가 들어가 있고요. 4인치 8.1MP 카메라 그리고 마이크로 SD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피니티 버튼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가는다면 노래를 듣고 있다가 들으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작업으로 이 아티스트에 대한 검색을 해줄 수 있고 왼쪽에는 SD 메모리 카드 그리고 유튜브에 대해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누르시고요. 지금 CNBLUE 음악 듣습니다. 듣는 와중에 다른 게 보고 싶어서 제가 인피니티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럼 메모리 카드 안에 있는 CNBLUE의 노래가 다 지금 그랬고요. 유튜브에 바로 검색해서 유튜브에 대한 음악에 나온 동영상 하나를 틀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와이어리스에 연결됐을 때 HD 화면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 2.1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현재 처음에 나올 때는 1.6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2.1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그 4Q대에 2.1로 업그레이드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볼 때 지금 한국이 스마트폰 시장이 상당히 확대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가 X1 처음으로 출시한 시점에 비롯된
피규어에도 뭐 몇 배 이상 퍼졌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그만큼 우리가 판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그만큼 매력적인 제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솔직히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백수왕보다 많은 수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에는 지난 4월 달에 4월 초에 일본 시장에서 엑스텐이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많은 모델 중에서 엑스페디아가 일본 시장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이폰으로 넘어가서 충분한 그 지금 선수들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수량을 보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 SKT 서비스 센터 그리고 소니 코리아 서비스 센터 포함해서 66개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대충 1년 이상 X1을 판매하면서 큰 문제는 없더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분간 이 상황에서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외상 브랜드 중에 가장 CS가 잘 되겠다라고 하는 데가 소니 코리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소니 코리아보다 더해서 SK 네트워크의 그 CS가 쓰기 때문에 저희는 소니 코리아의 두 배의 CS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타겟층은 이제 기존의 스마트폰에서 볼 수 없었던 성능 중심의 스마트폰을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저희 타겟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트렌드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디자인을 좀 더 중시하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그냥 일하는 사람들의 폰이다 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추구하는 타겟 커스터머는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만 놀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리고 지인들을 열심히 챙기는 사람 그러면서 지인들과 함께 즐겁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저희 타겟 고객층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의 그 하드웨어 성능으로 인해서 아마 원리 어버트들이 많이 지금 저희 편을 고려하고 있는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층, 특히 화이트 같은 경우에 지금 해외에서 여성층에 반응이 되게 좋은데 화이트 폰에 대해서는 그 색깔이나 아니면 그 디자인이 다른 폰들과 충분히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디자인 중심으로 하는 분들도 아마 그 저희 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SK텔레콤이 상반기 내에 10종을 출시한다고 좀 여러분들 발표를 해드린 적이 있고요. X10이 마지막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출시로서는요. 그래서 X10에 맞는 지금 가격 정책을 지금 소니 엑스텐과 협의 중에 있는데요. 타 단말도가 봤을 때 가격, 성능, 모든 걸 봤을 때 거기에 맞는 인포지션을 이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제가 지금 뭐 예측한다면 80만 원 후반에서 90만 원 초반대로